한국 선교사 자녀 교육 개발원이 충남 서천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20일에 MK 리더십 캠프를 열었습니다.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리더십 캠프는 전 세계 36개국에서 학생 170명이 참석했습니다. 2주 동안 열린 이번 캠프는 MK들이 영적으로 각성해 리더십을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. 아이들이 정체성 문제라고 굉장히 어려워합니다. 그래서 한국인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훈련을 또 하고요. 또 MK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선택된 특별한 삶인가. 그래서 MK들만을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그들만의 아픔이 있어서 그들만을 대상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. 한국 선교사 자녀 교육개발원은 캠프뿐만 아니라 선교사 자녀 양육 지원과 음악회,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